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 사람들한테. 다 지금 걸렸잖아. 그러면 자기 뽑아달라고, 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들 힘을 다 빌었었잖아. 그러니 정광훈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천공도 큰 소리 치고, 건진 무슨 오만사이비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실세다, 자기네들이 뭔가 아주 큰 힘이 있는, 큰 백이 있는 사람처럼 으시되면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세력을 키워가잖아.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교통정리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정권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 자칫하면 민주당 때문에 아니면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윤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용했던 사람들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파가 다 갈려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당대표 뽑는데 내가 민 사람 안 해주고 다른 사람 세우고 이러면 자기가 밀어줬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막 싸울 거야. 내가 보건대는 그럼 그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을까? 신천지도 있을 거고 신천지는 근데 이제 대구 쪽이라며. 그리고 천공은 서울이잖아. 그래도 용산이니까. 그리고 정광훈도 서울이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호영도 나와서 수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광훈은 정광훈대로 내가 믿는 사람 안 하면은 우리 편못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천공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은 천공은 누굴 밀고 있고 정광훈은 누굴 밀고 있을까?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강신업은 김건희거든. 건희 사랑이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무조건 밀기 위해서 그렇지. 윤석열 동상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아부를 해가며 나왔잖아. 그러면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겠어? 천공을 딱 등에 업고서 김건희를 무조건 지금이야 윤석열을 민다 이러지만 윤석열 동상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김건희를 대통령처럼 그렇게 받들기 위해서 강신업이 튀어나온 거잖아. 처음부터 건희사랑 카페 만들 때부터 이걸 다 계획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김건희는. 천공하고 해가지고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것까지 갈 때, 거기서부터 이런 계획이 다 짜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은 허수아비다. 그렇게 보이지.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잖아, 김건희가 슬슬. 그래서 김건희하고 강신업이 그렇게 한다면 강신업이 그러면 국힘 안에서 누가 밀어줄 것인가? 국힘 안에서도 누가 밀어줘야지. 누가 강신업 같은 사람 밑에서 당원 노릇을 하고 싶겠냐고. 어디서 갑자기 굴러와가지고. 그러면 누군가 힘 있는 윤핵관 누군가가 밀어줘야지, 받쳐줘야지, 그걸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윤핵관 중에서 가장 김건희가 좌지우지하고 같이 갈수 있고, 같은 류의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과연 누가 있을까? 권성동도 좀 뜰뜰한데, 장제원이 아주 약사 빠르고, 비리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럴 수 있는 교활한 사람이지. 장제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장제원하고 강신업하고 김건희가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이거 무섭게 되겠다. 기분 나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득. 비요리하다가 별 생각을 다 했네.